올해로 29살이 되는 김성민 씨는 오늘도 대부분의 시간을 PC방에서 보냅니다. 김 씨는 수도권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2년간 대학 편입시험에 도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김 씨는 대학 졸업 후 쉰 곳이 넘는 회사에 지원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깊은 절망감 뿐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지친 그는 이제 구직에 대한 의욕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우리 사회는 김 씨와 같은 이들을 일컬어 니트족이라고 부릅니다.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즉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고 일도 하지 않으며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꿈과 희망을 잃은 젊은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니트족은 지난 2009년 4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청년 니트족의 비율은 36%로 OECD 13개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니트족이 가장 적은 포르투갈과 비교했을 때 무려 3배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흔히들 이 시대의 청년들이 꿈이 없다고 말합니다. 니트족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고 그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지금 이는 비단 기성세대들의 지나친 걱정이라고만은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 청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냥 생각만 하고 일단은 그냥 현실적인 게 좀 목표니까 그 부모님도 그렇게 제가 원하는 과는 좀 취직도 안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입시 위주에서의 약간 경쟁 자기 아니면은 위한 그런 교육만을 되게 많이 추가해온 것 같고요. 그냥 학교에서는 그냥 공부하러 가지 뭐 딱히 다른 정보들은 안 주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람들은 획일화된 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꿈과 적성을 찾기도 전에 입시를 위한 획일적인 교육에 너무 많이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학벌 사회를 근간으로 한 승자 독식 사회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한 사람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사회 속에서 청년들은 좋은 학벌을 위한 교육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학에 토플 점수가 필요해가지고 한국에 수능 보는 게 좀 그래야지 하고 싶은 일에 토익 점수가 필요해서 취업하려고 취직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냥 일단 스펙 쌓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스펙에만 매달린 결과는 어떨까요?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입사원 3명 중 1명이 입사 1년 내 직장을 그만둔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개인의 특기나 꿈, 적성을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붙고 보자는 묻지마 입사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청년들의 부족한 끈기와 힘든 일을 기피하는 성격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것을 잘할 수 있는지보다는 취업의 관문을 우선 넘어야 한다는 강박이 청년 세대들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이른바 소득 격차, 빈부 격차가 심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크고 자신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뭐 계속 실패하는 거 떨어지고 그러니까 자포자기식으로 이렇게 알바다가 그만두고 청년들이 꿈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유례를 찾기 힘든 청년 실업 문제 때문입니다. 대학을 졸업한다 해도 취업을 하기 어렵고 취업을 한다 해도 비정규직의 불안한 미래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 꿈을 찾는다는 것은 한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뭐 한 잔에 취직하는 게 목표이긴 한데 아직 계획은 없어요. 아니 저는 없어요.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직 뭐 그렇게 구체적인 생각 안 했고 지금. 친구가 하는 대로 하려고요. 네. 동네 친구 있거든요. 하지만 모든 문제를 구조적인 원인으로만 돌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요? 사실 청년 세대들은 그 어느 세대보다 풍족하게 자라는 세대입니다. 전쟁과 배고픔, 그리고 독재 권력에 맞서 살벌한 시대를 거쳐온 기성세대들에 비한다면 이들의 삶은 풍족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하지만 물질적 풍요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준 것은 아닙니다. 이것저것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생활비 정도를 버니까 크게 남들에게 아쉬울 것도 없고
그러니까 현실에 쉽게 안주하는 거지 사실은. 따라서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뭐 정부나 또는 뭐 기업이나 또는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인 부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선택이요 개인의 의지의 문제다. 이렇듯 많은 청년들이 꿈이 없는 것은 불합리한 사회 구조와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개인의 모습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열정 하나로 눈앞의 벽을 과감히 뛰어넘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77가지 꿈의 리스트를 가진 청년 손상호 씨. 그는 오늘도 자신의 꿈을 위해 하루를 보냅니다. 작동되는지 그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해발 11만 피트의 성층권 촬영을 위한 예비 실험을 준비 중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주라고는 할 오늘은 기상 관측용 풍선 대신 헬륨 풍선을 이용해 카메라를 띄울 예정입니다. 대학 졸업 후 삶의 회의를 느끼고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손상호 씨. 그는 자신을 둘러싼 현실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부딪히는 문제가 또 그거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제가 돈을 이렇게 모은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꿈에 대한 그의 열정 때문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실제로 그렇게 할... 저희가 올라갈 선입니다. 저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지난 4년간 아주 고생을 했죠. 현실은 하고 싶은 일을 적어갖고 그걸 하나하나씩 이행하다 보면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뚜렷하게 답이 나와요. 등반에 소질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었고 이게 또 제 꿈이 됐잖아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일 중에. 그는 그동안 그가 꿈꾸었던 77가지의 꿈의 리스트 중 지금까지 53가지를 이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54번째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항상 괴로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힘들어했던 거는 내가 꿈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꿈을 알아하고 그걸 해냈을 때의 그 성취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돈 많이 벌고 안정적으로 사는 게 성공이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거기서 성취감, 설레임, 그 행복감을 느끼는 게 정말 인생에 있어서 성공한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늦은 밤까지 꿈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는 청년이 또 있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기업, 구글에 최연소 입사한 김태원 씨입니다. 그는 100여 차례의 강연과 저서를 통해 꿈에 대한 도전을 이야기합니다. 대학교 때 과연 무엇을 고민하는가 물어보면 대학 이후에 취업을 고민하지 대학 이후에 내가 취업하고 나서 뭐 퇴근했을 때 어떻게 삶을 풍요롭게 할까 이런 고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는 끊임없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지금 뭔가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이런 걸 열심히 하는 이유는 그 구글 밖에서 삶, 어떻게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했던 결과를 그냥 실행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는 스펙과 안정적인 직장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가 사회학과 입학했을 때 졸업할 때까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넌 왜 취업도 안 되는 전공을 선택했니였어요. 그때 뭐 당시에 저희 집이 부자도 아니고 되게 가난했었는데 야 네가 지금 사회학을 공부할 때가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되게 많았었고 이런 경험을 한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때 그 경험이 진짜 실패가 될 수도 있고 진짜 성공이 될 수도 있는 좋아하는 일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찾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세상은 우리 마음속 안에 있는 거. 그 찾는 거는 자기 자신의 목이에요.